네, 새해를 맞아서 충북 1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시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훈군 편입니다. 네, 오늘은 정상혁 보훈군수 모시고 2021년 군정 방향과 또 역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청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충북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난해 이제 보훈군의 군정을 돌아보면 또 많은 네. 성과들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작년 한 해 좀 보훈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몇 네.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우리 보훈군에서는 2010년부터 천연기념물 103호로 되어 있는 정예품송과 352호로 되어 있는 정부인 소나무의 씨를 받아서 네. 묘목을 길렀어요. 네. 그걸 소위 유전자 보존 사업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최초로 문화재청의 이 분양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서 충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유전자 검사 합격한 묘목 네. 100주 그래서 한 주에 100만 원씩 작년에 아이고 너무 많이 분양 신청이 들어와서 네.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보증서를 반드시 드립니다. 유전자원 합격 그 보증서를 네. 근데 금년에는 이제 200주를 분양하게 됐어요. 근데 작년에 100만 원 팔았는데 올해는 이제 7년 전 한 해 더 묵었으니까 110만 원에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 보훈군이 한 이 자목을 기르는 게 2만 1000주를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해가 갈수록 값이 올라가니까 최소한 한 150억 정도의 보훈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훈군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훈하면 아, 수해상습군이야. 왜냐하면 1980년에 여름 장마 때 폭우로 인해서 네. 173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396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20년 후에 1998년에 다시 집중폭우가 내려서 인명 두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재산이 921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보훈군은 20년 주기로 수해로 완전히 초토화됐었으니까 네. 보훈군은 아유 수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돼 있었는데 작년에 11년 만에 여름에 제일 많은 강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7월 말일에 7월 말일에 3일 동안에 174mm가 내렸고 네. 8월 초에 열흘 동안에 267mm가 내렸어요.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도 보훈군은 인명피해 없었고 재산 피해가 7억 7천만 원에 네. 이렇게 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훈군이 왜 이렇게 피해가 없을까? 돈에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보훈군은 그동안에 199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크고 작은 하천에 물길을 바로잡고 또 하천의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고 그리고 다리를 새로 놓고 네. 또 산간 계곡에 사방댐을 많이 막아서 보훈군은 물론이고 보훈군민들이 이 수치스러운 수해 상습군이라고 하는데도 벗어나자 그래서 한결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이제는 다 추장인사고 애지 사람들도 보훈군은 수해 군이 아니야 안전한 군이야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켰다는 게 큰 네. 보람이고 세 번째는 보훈읍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작년에 2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보훈 중심지에 1300평의 삼산공원을 만들어서 아주 이쁘게 아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제 쉼터로 이렇게 제공을 했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속리산의
이제 관광 사업을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작년까지 한 10가지 사업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숲체험 마을이라든지 관문 설치라든지 전망대라든지 꼬부랑길이라든지 스카이바이크라든지 스카이트레일이라든지 네.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한 10가지 사업을 송유산에 오는 사람은 깜짝 놀라죠. 많이 변했다. 근데 금년에는 이제 모노레일하고 네. 또 우국 이세촌이라고 1950년대의 송리단의 모습을 재현하는 그걸 관리공할 계획입니다. 근데 작년 10월, 11월에 두 달 동안에 송리단의 기존에 관광하면 정인품통하고 법주사 뿐이었는데 네. 이제는 거기에서 말뚝고개로 이동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하루에 주말에 만 명씩 차 댈 때도 없고 그냥 뭐 모여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야 이거 보훈군이 2025년까지 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러는데 어유 가능하겠다. 국민들이 자신감을 얻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천만 명 유치는 뭐 문제될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보훈군이 그동안에 두 개의 산단을 만들었는데 작년까지 제2산단 130정보인데 다 분양했고 46개 기업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멈추고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가동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733명이 취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2019년까지 대한민국 대표는 스포츠 예고장인데 전국대회를 45개, 전지훈련을 600개 팀이 오고 또 국제대회를 4개를 열어서 연간 35만 명이 와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이 경제적인 많은 타격을 입은 게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이 또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년에 이제 45개 사업을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네네. 그 우선 금년에 완공할 사업은 군립 도서관이 있고 또 영화관이 있고 네.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또 정수장, 배수장 그리고 이제 과수 유통센터 네. 그리고 스마트팜 시범 농장을 설치하는 거 그리고 세계의 폐교의 농촌 체육관을 이제 또 만드는 거 네. 그리고 보훈읍에 있는 분들이 하천을 따라서 산책할 수 있도록 보청천에 1.5km의 이 산책로 이 데크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는 차정 저수지 확장 공사, 네. 또 남일 보훈관의 국도 개량 공사, 그리고 보훈읍의 지중화 사업, 전주가 시내 여러 가지 경관도 또 안 좋고 네. 통행에 지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훈은 저작년부터 보훈읍의 이 전주를 전부 지중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그걸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3공단, 2공단이 다 끝났으니까 제3공단의 실시 계획을 금년에 이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착공할 사업은 체육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목적 종합운동장을 금년에 하반기에 착공을 할 거고 또 봉운에 공설 자연장지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영관 또 이평교하고 350억을 들여서 보훈교에 재가설하는 거 그리고 내북 서지라고 하는 데서 삼색면 달산포까지의 호환 정비하고 제방 네. 축조하는 이런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 역점 사업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살기 좋은 보훈분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고요. 아, 이 역점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코로나19 방역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참 저는 국민들한테 감사하죠. 국민들이 이렇게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줬기 때문에 네. 코로나에 관한 보훈군은 청정지역이다. 네. 근데 이 브랜드가 상당해요. 보훈의
이킴이라고 하는 이런 김치 공장이 있어요. 네. 일본하고 홍콩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사장이 먼저 와서 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 왜 그러느냐 하니까 홍콩에서 어느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됐나는 걸 거울 속 꽃이 알고 있대요. 보호는 청정지역으로 해서 이 김치의 홍콩의 수출량이 40%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훈군은 지금 돌아보면은 보훈군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군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관 사회단체 군민들이 적극 여기는 나섰다. 네. 근데 보훈군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작년 1월 20일에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28일에 마스크 3만 4천 개를 사서 군민들에게 쫙 나눠줬어요. 네. 그리고 1년 동안에 보훈군이 평균 보훈 군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준 마스크가 25개입니다. 근데가 이 마스크를 이렇게 주민들 만나면 아이 군수님 마스크를 이렇게 줘도 고맙다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스크만 쓰면은 코로나를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초기에 보훈군이 심어준 게 아니냐. 네네. 그리고 보훈군은 이제 뭐 마스크 썼다, 뭐 안 썼다 이래도 구분해서 안 쓴 사람은 뭐 과태료 10만 원 물어라 그랬잖아요. 보훈군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마스크를 언제나 주어 나눠줘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있으면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네. 그리고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항상 마스크를 비치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잘 잊어먹고 마스크를 안 쓰고 왔다. 네. 그럼 무상으로 드려요. 네. 그러니까 보훈군은 단속이나 이렇게 과태료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고 네. 군민들이 이거는 협조를 끌어내야 방역을 할 수 있는 네. 부분인데 다른 지역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과태료다 적발이라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군민들이 우리의 건강, 우리 고장에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는 네. 그런 인식을 해줬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보훈군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2월 8일에 작년에 소독약하고 마스크를, 아니, 마스크가 아니라 이 체온계죠? 체온계. 네. 600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손소독제, 또 이제 체온계, 네. 또 네. 마스크까지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보훈군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협조를 해주신 아주 중요한 네네. 거예요. 네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럼 군수님, 전 또 궁금한 게 코로나19가 개최, 이제 연기가 되면서 저희가 축제들도 많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보훈군의 이제 대추 축제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대성공을 거뒀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러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보훈 대추 축제가 이제 10년 동안에 네. 100만 명이어서 100억 원의 농산물을 사가는 대한민국의 성공한 농촌 축제다. 이렇게 네.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전국이 다 가을 축제 취소하는데 보훈군도 취소할 것이냐. 아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온라인 축제를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성공고도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군이 이거를 도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콜센터도 설치하고 네. 뭐 TV 홈쇼핑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접속자가 53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농산물 대추만 파는 것이 47억 원. 그래서 아 이제 평가를 그렇게 받았죠. 보훈군은 이제 현장 축제도 성공을 했고 네. 온라인 축제도 성공을 했다. 네. 보훈에서 지금 대추 살려면 대추가 없어요. 네. 생대추로 다 완판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군민들의 한결같은 노력 또 공무원된 노력이 이런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시군에서 어떻게 해서 그걸 성공했느냐고 벤치마킹하러 지금 여러 군데서 오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 인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지역 인재 육성 방향도 궁금한데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보훈군은? 보훈군은 참 재정도 열악하고 군세도 약하고 근데 이걸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의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네. 미래의 인재를 길러야 된다는데 차관해서
본 국민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2012년에 10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100억 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연간 한 250명에게 3억 5천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어요. 네. 근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들도 대단히 어려우니까 네. 장학금을 좀 확대 지급하자. 그래서 작년에 395명에게 6억 6,2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850명에게 약 11억 원을 지금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군이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보험군은 2011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15명, 2016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5명을 선발해서 중학생들은 미국, 캐나다 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북유럽 4개국에 연수를 시키는데 여기서 그냥 돌아보고 관광하고 오는 게 아니고 중학생들도 중학교 2학년 수업에 3일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핀란드에서 아카디아 고등학교에 3일간 수업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몸소 그 교육에 참가해서 이 학생들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명한 대학, 유명한 연구소 이런 데를 견학을 시켜서 네. 어린 학생들이 큰 꿈을 갖도록 네. 그런 공문만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 어떤 돈으로 네. 하느냐. 네. 이거는 독지가들의 기탁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년 3억 원 정도. 네. 근데 금년에도 벌써 1월 달인데 11명이 3,350만 원의 기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방송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신문에, 보험군에, 주간에 적어도 네. 금요일까지 네, 네. 3건 내지 5건이 네. 기탁을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보험군은 그동안에 지역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다 찾아서 네.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는 10년 전에 본 뭐 촌 지역이야 이렇게 무시당하던 보험군이 이제는 전국 지자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보험군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보험군민들의 한결같은 노력 또 충북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훈군민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충북도민들이 보훈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보훈군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더 뜨거운 군정에 대한 동참과 도민들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훈군의 신년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와이드뷰 오늘 이 시간 정상혁 보훈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주시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대형 폐기물 배출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형 폐기물 배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백이라는 앱을 신청을 하신 다음에 수거 장소와 그리고 배출 품목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희 씨가 이제 오늘을 끝으로 모닝와이드에서는 떠납니다. 어디로 가나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참 행복했습니다. 함께할 수 있고요. 저는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8시 뉴스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5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